런던의 깊은 터널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이 아이는 퀸입니다. 학교 끝나고 갱도에서 일하는 엄마를 만나러 왔습니다. 엄마랑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한두 번 와본 게 아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새끼는 겁도 없는지 아무데나 막 들어갑니다. 갑자기 피어오르는 불, 그리고 뜬금없는 융. 열심히 도망치지만 엄마를 잃게 됩니다. 이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게 된 용은 수억 년 동안 땅 속에서 기회를 엿보며 기다리다가 세상 밖으로 인간들을 먹으러 나왔고, 이에 지도자들은 핵무기까지 사용해 싸웠지만 용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그로부터 십수년 뒤 2020년 퀸은 리더로서 소수의 생존자들과 함께 지하에 숨어 살고 있고, 넉넉하진 않지만 큰 피해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이 밖으로 가서 과일을 수확하고 있는데 그때 용이 나타나고 퀸과 동료들은 저항을 해보지만 피해를 입고 도망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견뎌가는 와중에 군인들이 도착합니다. Who are you? It's Van Zandt, Kentucky Irregulars. We need shelter. The place to refit artillery will be out of your hair by 1800 hours tomorrow. 이들은 드래곤 사냥꾼으로 무기 정비를 하기 위해 하루만 머무르겠다고 하고 퀸에게서 입성을 허가받습니다. 그날 저녁 퀸이 이 미모의 헬리콥터 조종사와 대화를 나누던 때 또다시 용이 출마하는데 군인들은 용을 사냥하러 가고 아군의 피해는 있었지만 용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You see the one we brought down, the big ball? Yeah. Well, it wasn't. It was a female. There was at least one egg, probably more. We've hit over 200 of them, and as far as we can tell, they're all females. We figure they're like fish. The females spawn the eggs. One male passes over and fertilizes thousands. See what she said, Gwen. One male. We kill the male. We kill the species. 벤은 암컷용은 아무리 잡아봐야 소용이 없고 단 한 마리의 수컷용을 잡아야 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하며 다음날 대원들을 모아 런던으로 향합니다. 과연 벤과 그의 군인들은 수컷용을 사냥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영화 레인 오브 파이어는 2002년 개봉된 SF 판타지 영화로 성경의 묵시록에서 말세에 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말로 세기말 용이 나타나 인류 문명을 멸망시켰다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주인공이 끝내 악을 멸한다는 뻔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드래곤들을 묘사한 CG, 이후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 역을 맡게 될 퀸 역의 크리스찬 베일과 벤젠 역의 매튜 맥커너히의 열연은 진부해질 수 있었던 영화를 긴장감 있게 잡아주었던 수작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실 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벤과 일행은 런던에 거의 다 도착해서 수컷 드래곤을 발견하지만 전멸당함. 용은 퀸의 요새가 있는 곳까지 와서 작사를 내버리고 가장 깊은 대피소로 간 소수와 어린이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다음날 원정을 갔던 군인 중 생존한 벤과 알렉스가 다시 요새로 돌아오고 빡친 퀸은 이들과 셋이서 용을 잡으러 가는데 용이 너무 많네요. 벤이 선빵 하지만 두 번째로 나선 퀸이 멋지게 용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역시나 이 둘이 이어지게 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인류 문명을 멸망시켰다는 끝내 악을 멸한다는 벤 젠 역의 매튜 맥커너히가 여려는